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요한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곳 시민원탁회의에서 뜻깊은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재를 키우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청년 일자리와 지역의 위기를 진단하고 청년의 보다 나은 삶과 인재도시 대구에 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와 지역의 위기입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인 청년은 청년기본법상 19세에서 34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인천, 광주, 경북 등 주요 시도 지자체는 19세에서 39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사회 진입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 스스로 삼포 세대를 이야기하고 흑수저, 금수저로 표현되는 신계급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현장은 유감스럽습니다. 청년들은 빛의 속도로 탈락한다는 광탈을 이야기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요즘 것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하며 인력 부족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일찍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소멸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일자리 소멸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IT 개발자를 비롯한 새로운 인력에 대한 부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90년대생은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시대적 담론이 되었습니다. 왜 90년대생이 국어 공무원을 원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90년대생이 청소년 시기에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잃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정성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생은 재미를 추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적어도 청년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년들의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그리고 조직 문화로 퇴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하는 어르신이 계실 듯합니다. 청년 실업은 이전의 실업과 성격이 다른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이 바뀌고 있고 청년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공부밖에 모르는 고학력 졸업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는 지역에서 수요 공급 미스매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력 부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스매치는 학력별 그리고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제별로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 4년제 대학생의 졸업생 취업률은 낮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 사유도 전국에 비해서 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 사유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직업을 사유로 1만 3천 명 이상의 대구 시민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청년은 수도권으로 9,700명의 순유출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첫 번째 더 좋은 대학을 찾아서 두 번째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젊은 청년들은 대구의 답답한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실험과 탐색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청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대구시는 2019년부터 대구형 청년 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53개 사업에 13만 5천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 진로 탐색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보고 주요 시도,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벤치마킹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청년들은 커뮤니티 포털인 점프에서 대구 청년 정책을 만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의 청년 정책 홈페이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구형 청년 보장제와 연계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광역시 중에서 최대 국비를 확보해서 3,229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대구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20대 고용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청년들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고용률이 급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는 청년 고용률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의 일자리 정책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사회진입활동지원금과 청년희망적금으로 어려운 사회진입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은 타 시도의 정책과 달리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진로탐색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입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소액 자산 형성을 지원해서 희망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의 진입 활동 지원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사업 참여 이후에 우리 청년들은 대구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그리고 대구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이 대폭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차별화된 인재 양성 정책으로 휴스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자체가 협력해서 로봇, 미래형 자동차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 2기 수료한 교육생들이 대부분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청년 정책을 넘어서 청년과 함께 지역사회가 연대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사회적 협약을 2019년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 많은 민간 협업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작년 연말에는 22건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사회적 협약에 이어서 올해 5월 21일에는 실행 차원의 사회적 협약으로서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 7개 기관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KBS와 만나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을 디딤돌로 기회가 넘치는 인재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혁신 주도형 성장 그리고 선도형 전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제록스형, 복사형 인재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혁신 주도형 성장을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테크노폴리스, 첨단 의료복합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이르기까지 동과 서로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하여 양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거점을 토대로 5+1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타 시도의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오퍼라실 미래 산업에서 8천 명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재기반의 도시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역량을 시작으로 혁신 역량, 지역경제 역량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공장만 지어놓아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따라서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기업이 인재를 찾고 있고 인재가 기업을 키우는, 인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4일 권영진 시장께서는 2021년을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관점의 전환과 과감한 투자, 즉 대구의 도시 혁신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인재도시는 인재를 키우는 대구, 꿈을 펼치는 대구, 사람이 모이는 대구의 목표를 달성해서 기회가 넘치는 매력적인 인재도시 대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은 마음껏 언제나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은 역량껏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은 재량껏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인재의 활용 정착이 바로 인재도시 대구 이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재의 수요와 공급이 우리 지역의 혁신체제 안에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혁신활동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회 그리고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한 기업의 63%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 연봉 인상, 근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선도할 인재로서 창의력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업 능력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손을 꼽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수한 R&D 인력 그리고 우수한 기업 그리고 우수한 연구소를 대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조사 결과와 청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5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력 산업 그리고 도시형 서비스 산업의 인재 기반 산업 혁신을 촉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의 73% 이상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혁신형, 생활혁신형 창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실험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를 실험의 장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 제도전 지원을 통해서 실패한 창업가들이 대구에서 가장 환영받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 유입을 위한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나 도심융합특구와 같은 물리적 기반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를 개방적이고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포용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도시 지속기반 확충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학연간의 거버넌스와 전담기관 구축을 통해서 협치와 협업 그리고 연대를 넘어서 결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화 된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대구에서 꿈을 찾고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 그리고 대구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기업가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떠났던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서 대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의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인제도시 대구는 오늘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수렴해서 이후에 선포식 개최 그리고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연말에 인제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대구, 오늘 코로나19로 아쉽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청년 시민분들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이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 믿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